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 하나죠. 벤티볼리오의 진유인 3503입니다. 일단 뭐 울솔리도 치고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스펙상으로도 뭐 그렇게 뭐 보통들 얘기하시는 좋은 목재나 아니면 좋은 비싼 재질의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외관적으로 보자면 아주 심플합니다. 제일 눈에 띄는 뭐 지판 인레이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픽가드도 안 붙어 있고 뭐 외관상으로도 크게 뭔가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이 있진 않아요. 아주 심플하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컨셉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울솔리드이기 때문에 지판과 브릿지는 이제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고급 재료로는 이제 에보니를 좀더 많이 쓰지만 얘는 이제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핀은 에보니. 그리고 이제 새들과 너트가 이제 그랩텍사에서 나오는 뉴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헤드머신은 아까 말씀드린 좀 빈티지한 디자인을 따라서 이제 그로버사의 오픈캡 헤드머신으로 좀 빈티지스러운 선택이 들어가 있고요. 이 상판에서 보자면 뭐 픽가드도 달려있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이 상판에 헤링본이라고 하는 요 퍼플링이 딱 들어가서 조금 더이 헤드머신과 더불어서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후판 센터에도 헤링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 그리고 축구판 인디언 로즈우드, 고급 기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급 기타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조합이라는 이유는 기타 소리에 제일 적절한 조합 이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시트카 스프루스와 인디언 로즈우드 조합은 약간 거칠은 소리부터 어느 정도 부드러운 소리까지 상당히 폭넓게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진 조합이에요. 그래서 고급 기타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조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이 똑같은 시리즈에 이제 3501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드레드넛이야 뭐 원래 이 바디가 두꺼운 바디지만 OM은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제일 흔하게 보는 세 가지 이제 바디 모양 있죠. 드레드넛, GA, OM. 요세 가지 중에서 OM이 이제 앞에서 보기에도 제일 작고 두께도 제일 얇은 그런 바디를 갖고 있는데 벤티볼리오는 예전부터 지금 예전 시리즈들부터 공통적으로 OM이나 GA가 다른 브랜드들 것보다는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울림을 좀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설계인데 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이 시리즈 나오기 전에 벤티볼리오는 약간 소리가 중저음이 약하고 좀 고음이 부각되는 선명한 소리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시리즈들은 다 성향이 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중저음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림 자체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 브랜드의 이 가격대 OM이랑 비교해도 울림으로서 밀릴 게 없는 상당히 좋은 울림을 가진 OM이에요.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대 울솔리드 치고는 100만 원 초반대의 기타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판 브릿지나 이제 상하연주 새들 너트가 그렇게 고급의 재료는 아닌데요. 상하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고급의 재료로 바꾸시면 소리의 향상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파츠를 바꿔가면서 아 이게 지금보다 좀더 좋은 소리를 내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타는 아주 화려한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좀안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멋은 상당히 많이 빼고 그리고 이제 지판과 브릿지 등을 에보니보다는 조금 저렴한 이제 로즈우드로 대체해서 가격을 많이 낮춘 시도가 보이고요. 소리는 아주 생각 외로 훌륭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너무 큰 바디는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소리는 이제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벤티볼리오의 진유인 3503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